오늘은 분노를 극복하면 천하를 얻게 된다를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. 미국 남북전쟁 당시 국방장관 에드윈 스탠턴이 씩씩거리며 링컨 대통령을 찾아왔다. 어느 장군이 저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했습니다. 글쎄 제가 몇몇 사람을 편애한다며 비난하는 게 아닙니까? 그러자 링컨은 스탠턴에게 그 장군을 비난하는 편지를 써보라고 권했다. 이에 스탠턴은 편지지 가득 신랄하고 비판적인 글을 써서 링컨에게 보여주었다. 링컨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주 잘 썼다고 칭찬했다. 하지만 스탠턴이 문제의 편지를 장군에게 보내려고 하자 그를 말렸다. 괜한 분쟁을 일으킬 필요는 없습니다. 그 편지는 벽난로에 던져 태워버리십시오. 이어서 링컨은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. 화가 났을 때 그 감정을 가슴에 쌓아두는 것은 분명 해롭습니다. 그렇다고 분노의 노예가 되어 다른 사람에게 분풀이를 해서는 안 됩니다.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더 많은 사람이 다치게 됩니다. 그러면 어찌해야 합니까? 내가 편지를 쓰라고 한 것이 그 때문입니다. 편지를 쓰면서 분노를 발산한 뒤 그 편지를 태우면 자연스럽게 감정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. 분노는 양날의 검이다. 잘 다루면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지만 잘못 다루면 이성과 지혜를 앗아가는 광풍이 될 수도 있다.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고 분노에 휩쓸리면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손해를 보게 된다. 살다 보면 분노를 일으키는 일을 많이 만나게 된다. 분노를 일으키는 일을 만났을 때 분노를 다스리는 자는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. 그대는 분노에 지지 말고 분노를 극복하라. 성공은 그대 것이 될 것이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.